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 상환이가 알았던 질병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자, 자가 면역성 질병은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도록 변질이 돼요. 자, 왜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도록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변하려면 T세포 속에 있는 뭐가 변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 정상적인 T세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상환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콩팥, 신장을 공격하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 서울대학병원에 상환이하고 같은 병으로 같은 나이 또래 몇 명이나 같이 있었죠? 많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상환이가 다 나아도 뉴스타트 안 해. 그렇게 우리 상환이 다 지금 나았다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점점 하나씩 둘씩 다 죽었어. 참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어야만 나도 믿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이 참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세브란스라는 그 명칭을 별로 잘 안 썼지만 옛날에는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이제 연세대학하고 합쳐서 그래서 본래는 연세대학이 연세대학이 아니고 연희대학이었어요. 왜 연희동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합치면서 연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 갔더니 그 학교 들어갔더니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란 게 있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기독자만 들어가면 밥맛이야. 뭔가 속에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독학생회 학생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참, 고약한 성질이었죠. 근데, 제가 그 개들을 보면서, 개들이 다른 애들 보면 착해요. 근데 그 착한 게 아주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기독학생회 회장, 이제 방영수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속이 안 뒤집어져요. 기독학생회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얘는 참 착하고, 그 다음에 항상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래서 얘가 착한 거는,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싱글벙글하고, 본래부터 착한 놈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지. 다른 애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므로 착하다. 뭐 이런 게 보여. 그래서 그게 속을 뒤집어 놔요.
근데 이 방영술을 보면 저 녀석은 괜찮은 놈이야. 저 녀석은 왜 그런 게 없지? 그런 게 뭐라 그래요? 위선. 위선이 안 보여. 그저 성격 자체가 싱글벙글 싱글벙글.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상구도 방영술을 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 좋아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속이 뒤집었죠. 제가 그 연세대학 다니면서 속이 제일 뒤집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저는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재불 시간에, 지금 미국에서 온 선교사, 청년 선교사예요. 멋지게 생겼어. 와, 체격도 좋고 막 얼굴도 막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 그런 선교사가 더 강당 대강당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어 배우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자식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거야. 이야. 그런데 지금 이상구의 목적은 뭐예요? 미국 가는 게 목표야 내가. 미국 빨리 졸업하고 어떻게 빨리 군대 갔다가 미국 가야 된다니까. 이 한국 지긋지긋해. 그때가 1960년도, 1963년, 64년 이런 때니까 형편없었어요. 신촌은 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왜? 비가 오면 막 질퍽질퍽. 여기 아스팔트 이런 거 없고, 막, 연탄재가 길바닥에 깔려있고, 막, 그 다음에 막, 이 수채라 그 타이어가 냄새가 진동하고, 그런 때였어. 그러니까, 미국 가야지. 그쵸? 요즘은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아져버려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선교사가, 한국말로 얘기를 쫙 하는데, 제가 감동 먹었어.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천국 같은 미국에서 왜 이 지옥 같은 한국으로 왔냐, 이거야. 이거는 뭔가 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선교사가 인천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딱 하는데 막 뿅 가겠어. 그래도 또 영어로 또 come down to 인천. 와 막 뿅 막 뿅 안 갈 수가 없어. 막 너무 너무 재밌는 사람이고, 그래 이제 그 선교사를 보고 나서 제가 기가 팍 죽었어. 저런 친구가 말이야. 어떻게 천국 같은 자기 본국을 모국을 놔두고 이렇게 지옥 같은 데로 와가지고 냄새 나고 더럽고. 연탄, 그때는 길에 연탄재가 많이 깔려 있었어. 다 연탄 떼고 뭐 어디다 버려? 길에다가 버렸잖아요. 길에다가. 그런 나라였어,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그 방영수하고 그 선교사하고 보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영수가 저기 보이면 불러요. 야, 방영수!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입이 아주 컸어요. 저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막 이 친구가 웃으면 막 하얀 이빨이 막 흑인 그 얼굴도 피부도 좀 검수리하고.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러면 어, 상군이? 어, 왜 그러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 믿지. 그래요. 어. 그러면 싹 아무 정말 순진한 표정이야. 아.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있어. 그 봤어? 그럼 아, 솔직해. 보지는 못했어. 어. 임마. 있는데 왜 못 봤어?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해가지고 어 그래도 있다 상구야. 그게 귀여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무식한 질문을 했다. 보지도 못,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있다고 그래? 그 질문은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요. 그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안 보이는 거,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지, 전파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만질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생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것이 있구나. 이야 그렇구나. 이 생기가 중요하고 이 생기는 사랑이구나. 진선미를 또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 때 그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전기도 안 보이지만은 전구에 들어오면 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기는 안 보여.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방영수 혹시 다시 만날까 봐 겁나요. 예. 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예. 자, 아무튼 방영수 좋은 친구야. 만나고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방영수라는 친구가 김형석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친척관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그 연희동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4세 돼요. 그렇죠? 자, 김영석 교수님한테 우리가 배웠거든. 그래서 인간과 사상이라는 과목으로 철학을 배웠죠. 그런데 참 그분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분은 진짜로 종교적인 분이 아니에요. 예. 네. 뭐,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분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분은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분이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104세가 되셨는데,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Is religion good medicine? 이 good medicine이라는 건 좋은 약인가라는 말인데, 그러나 good medicine 그러면 영어로 좋은 약도 되지만은 더 많이 흔히 사용되는 그 뜻은 뭐냐면 건강에 좋은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건강에 좋은가. 그러면서 왜 science 과학이 최근에 와서 그 사실을 starting to believe 신앙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믿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특집 기사로 쫙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자가 면역병.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게 돼버렸다. 그런 병이 바로 자가 면역병이다. 그래서, 이 모근 세포, 머리 털을 생산하는, 모발을 생산하는 그 세포가 모근 세포죠. 모근 세포를 공격하면 원형 탈모증 또는 심할 때는 전신 탈모증까지 됩니다. 온 몸에 털이라고 하나도 없이 돼버려요. 심지어 속눈썹까지 빠진. 속눈썹까지 빠진 그 환자가 뉴스타트에서 다 회복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또는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이고 에이즈 바이러스도 죽이고 사르스 바이러스도 죽이고 뭐 조류 독감 바이러스도 죽이는 그런 귀중한 T세포에 유전자가 왜 변질이 됐을까? 변질이 돼가지고 왜 나를 공격할까? 그래서 상환의 경우에는 콩팥을 공격했고 어떤 사람은 모근 세포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염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간이나 뇌나 이런 모세혈관들을 공격해가지고 루푸스라는 아주 힘든 병도 자가면역병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루게릭병이라는 게 있죠. 루게릭병은 운동신경만 공격해서 온 몸을 마비시켜요. 또 어떤 환자들은 다발성 경색, 신경 경색증이라는 게 있는데, multiple sclerosis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감각신경만을 T세포가 공격해요. 그래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병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병들이, 자가 면역성 질병, 나의 면역세포가 나의 기관을, 나의 모든 세포를 공격해서,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망막의 황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그거를 변질시키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녹내장, 아주 수많은 병이 자가 면역성병이에요. 제가 성환이를 보면은 늠름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상환이가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상환이를 이제 왜냐면 제가 상환이가 어린데 그 처음 엄마가 데리고 왔을 때는 8살이었어요. 8살인데 그때 성장이 안 돼가지고 8살이었어도 6살 이 정도밖에 안 보였어. 체격도 작고. 근데 뉴스타트 그리고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자꾸 쓰잖아요. 왜 자가 면역성 질병은 면역 억제제를 써요? 나의 T세포가 변질해서 나를 공격하니까 그 T세포는 면역세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세포, T세포를 죽이는 약이 면역 억제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그 상한제 스테로이드 먹으면 얼굴이 막 퉁퉁 붓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다 낫고 나서, 이제 상환이하고 같이 이제 엄마가 왔는데, 그때 상환이가, 그 오색에 왔을 때, 그때 중학교 들어갔던데, 그래서 이제 상환이 일로 나와봐. 나와서, 우리 참가자님 나한테 인사하고, 한번 소감 발표를 해봐. 아,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봐 하고 이제 손가락, 아 손바닥에 땀이 나 있는 거야. 아, 얘가 이래서 이런 성격이었구나. 전 상황이 아주 씩씩해서 자가 면역성병이 걸렸다. 이게 믿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상환이하고 단둘이 앉아서 제가 너 이렇게 성격을 고쳐야지, 변해야 돼. 이런 성격 때문에 네가 자가 면역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되고 씩씩해져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상환이가 하여튼 그 시킨 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이제 이렇게 실천 옮겼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기 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보다 나이는 아직 지금 서른 됐나요? 34살이야 벌써. 와, 4살인데 더 아직 장가도 안 갔어. 안 갔는데 지금 이 청년들을 상담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여러분을 가르쳐요. 아주 이제는 완전히 뉴스타트. 이 생각이 뉴스타트적으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청년들을 뉴스타트식으로 상담하고, 그래서 충고하고, 왜? 자기가 거친 그길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니까 T세포의 유전자도 변했다가
또다시 변질됐다가 또다시 상환의 경우는 뭐예요? 정상이었다가 그 다음에 변질됐다가 그러다가 뉴스타트 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거야. 그 유전자는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자, 왜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공부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뜻,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뜻이 어디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서, 뭐를 바꿔? 뇌파를 바꿔. 뇌파. 뇌파를 바꾸면, 생체 전자파도 어떻게 바뀌어? 그 이 생체 전자파의 파의 영향이 직접 어디로 간다? 유전자로 간다. 마치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나쁜 전자파가 들어가면 어떻게 뇌종양이 생기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뇌의 뜻이란 것은 우리 뇌 마음에 들어가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나쁜 긍정적인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받아들이면 그 마음 그 뜻 속에 있는 좋은 뜻 속에 있는 좋은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바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특히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를 밝혀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그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뇌파가 바뀌면 베타파로 바뀌면 부정적인 생각이 하기 시작해. 아시죠? 그러면 내가 내 뇌파가 알파파 좋은 파가 있다가 나쁜 베타파로 탁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알파파를 긍정적인 알파파를 변질시키는 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뇌파는 나쁘게 변하고 그러면 나도 저항을 할 수 없어. 그냥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는 알파파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TV도, 그 아름다운 자연. 와,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때 뭐 봤어요? 콩나물.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구나. 매화꽃밭이잖아!
자, 투병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왜 그걸 꽂아줘? 지금 저기도 있어, 매혹거. 참 이뻐요. 저, 우리 마당에 저쪽 피는데. 아, 매혹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주책도 좀 섞어야 돼. 어머, 매화꽃 봐라. 우리 매화꽃이 좀, 그렇게 풍성한 매화꽃은 아니고, 좀 나무가 좀 찌질해요. 그래도 이 봄에 참 지금 꽃이 폈잖아. 와, 매화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진선미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 여기에 참 이쁜 꽃이 있구나. 이거를 추구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 여자 옷을 뭐 저렇게 입었을까? 아이고, 뭐, 머리 스타일도 형편없네.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잖아요. 며느리를 맨날 괴롭히나. 안 괴롭히는 재밌는 일이 없어. 맨날 괴롭히는 시어머니일수록 맨날 아파요. 그게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야. 며느리 괴롭힌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혀 보세요. 아들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자기 며느리를 괴롭히면서 자기 유전자도 끄고, 물론 며느리 유전자도 끄고, 그 여파로 아들 유전자는 더 꺼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비리비리 하면 또 며느리 보고 또 네가 잘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럼 아들은 더 이제,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막 야단 맞고 이제 밤에 같이 자는데, 그렇죠. 등 돌리고 자겠어? 안고 자겠어? 다 알아서 지금. 그래서 좋게 사는 길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 길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야 자가 면역병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암 걸 잘 걸리는 성격은 여러분 암 환자들은 이렇게 보면요 사실상 그 막 사람들 막 와 하고 막 화내고 소리치고 막 막 좀 뭐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 암 잘 안 걸려요. 암 잘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이 너무 착해서 잘 참는 사람들이야. 참자. 참고 참을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암 환자들 물론 예외가 있지만요.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뭐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해놔야 자기가 편해. 흐지부지 하면 누가 안 편해? 내가 안 편해. 그러니까 항상 과로하고 더 애를 써서 더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과로하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착해. 그 어릴 때부터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상구는 착하다.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착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막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과로하는 거죠. 자기 몸을.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 바로. 그런데 아직도 그런 성격이 안 바뀌어요. 우리 이제 그 우리 저기 김병원 봉사자님이 이제 설거지를 하시잖아요, 식사하고. 그런데 제가 밥 먹고 접시를 조금 늦게 갖다 주는 것이 그렇게 왜 그렇게 미안할까? 근데 봉사자님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뭐 조금 늦게 가져왔다고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그래서 항상 밥을 뭐예요? 빨리 먹게 돼. 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안 그런 것 같아. 예, 뭐 그런 면에서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참 착하고 모범생이야. 모범생들인데 그 대신 뭐예요? 그저 착하기 위해서, 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의 성격 유형도 이 암 환자의 유형과 유사한데, 자가 면역성은, 이제, 뭐가 어떤 뜻이,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은,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특히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는, T세포는 우리의 뇌와 아주 이 연락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T세포의 표면에는 뇌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용체가 T세포 표면에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T세포에 즉각적으로 작용해.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T세포는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뇌세포는 마음 상태, 심리 상태인데 심리학이 따로 있었고 T세포를 연구하는 면역학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면역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심리학, 면역학 이렇게 따로 놀았는데 요즘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신 면역학이라고 해요. 혹은 심리 면역학. 영어로는 psychoimmunology. immunology는 면역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을 주관하는 T세포는 우리의 마음 상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런 학문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사이코는 정신 심리죠. 사이코 이뮤놀로지 그 정신 면역학 또는 정신 신경 면역학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도 심리적 즉 뜻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내가 나를 죽이는 마음. 이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특징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도 보면 좀 여성적 남자들이 걸려요. 여성적 남자? 저 같은 남자가 좀 여성적 남자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뭐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러고 하니까 상당히 말도 많고 외향적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저는 뉴 스타트 때문에 완전히 변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본래부터 뭐예요? 아주 내성적이었어. 그리고 오직 목표는 뭐밖에 없어? 착해야 돼. 왜? 우리 집안이 커서 친척들이 많아요. 친척들이 많은데 네. 이 많은 친척들이 상구는 참 착하다. 근데 그게 완전히 저를 어릴 때 지배를 했어요. 상구는 너무너무 착하다. 그래서 착해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하면 어머니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근데 동생은 보면 어머니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딸같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그런 경향이,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근데 그런 남자들 참 많이 못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니까 주로 착한 여성들 중에 아주 내성적이고, 특히 시집 생활을, 시집살이를 할 때,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너무너무 심한 구박을 받고, 그러면,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신경질 나고, 이제 짜증 나고, 그러면 남편한테 퍼붓고, 그러면 또 그런대로 괜찮은데, 남편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친구들끼리 시집, 모여가지고, 결혼 생활 얘기하면서, 예, 다른 친구들은 시어머니 욕을 막 하는데, 이 며느리는 뭐예요? 너희 시어머니는 어때?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으셔. 그래서 혼자서 속이 다 썩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무릎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게 걸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해요. 아, 이렇게 살 바에야 뭐요?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 하시는 여자분들 많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맨날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펴 죽는 게 낫다.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하고 있으면, 우리 뇌에서 신호가 가. 가면, 우리 몸 안에서 T세포들이 그 뇌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받고 뭐라 그러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잖아. 너도 신호 받아봤어?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데, 협조해 드려야지. 그래서 T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가 그렇게 나쁜 파로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은 이제 싸우는 걸 모르지. 막 싸우고 막 펑펑 울고 막 털어버리고 이런 게 이런 걸 못하고 항상 가슴 속에서 뭐예요? 힘들어. 이러고 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예요? 괜찮다고. 이런 우리의 그 성격,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이 실제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특수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꼭 담아두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쏟아내야 돼요. 어떻게 쏟아낼까? 쏟아내는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쏟아낼 수 있는 대상 이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도 결국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받아줘.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는 거 피하고. 그렇죠? 왜? 걔만 만나서 넋두리를 들으면 내가 괴로워. 그래서 만나기 싫어. 그러면 또 더 속상하고. 그러면, 그래서, 왜냐면 내가 넋두리를 이렇게 하면, 그게 그 친구들 마음은 뭐가 돼요? 친구들은 내 쓰레기통이 돼. 그쵸? 그래서 남의 쓰레기를 자꾸 받아보세요. 힘들어. 근데 쓰레기통이 필요해. 나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는 쓰레기통.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쓰레기통. 저는 그 쓰레기통을 찾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의 쓰레기를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만은 모든 쓰레기를 내 속에 있는 그 진선미가 아닌 것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그래서 참 여러분 희한한 사람 봤죠? 응? 하나님을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집에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게 쓰레기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썩어요.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그거를 버려야 돼.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착하려고 그래. 그렇죠?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란 게 필요해요. 여러분, 뭐, 교회를 꼭 가서 예배를 봐야 되고, 뭐,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상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는 엄마가 말이 통하면 모든 것을 엄마한테 버려 얘기하고 속 시원해야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엄마들도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가 우리 아기들이 다 돼 있잖아. 그렇죠? 이제 엄마한테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쓰레기통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